자, 오늘은 7단어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할 건데요. 재우가 먼저 하면 기현이가 맞는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펠링을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가 카드가 바뀔 거고 기현이가 다음 나오는 것에 소리를 내주시고요.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펠링 불러주세요. 재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Because 맞아요? 어떻게 쓰죠? B, E, C, A, U, F, E.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리 B, B, Cause.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낸다? 어 소리 낸다. AU는 어가 된다.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August. August였죠. AU는 어가 된다. 오케이. 오케이. 해보겠어. 다음. Because. Because. 다음. Fight. Fight. 맞아요? 네. 오케이. 써볼까요? F I G H T. Fight. Fight가 싸우다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 싸움이라는 뜻일 때는? 이름씨겠죠. 오케이, 파이트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하이. 하이. 그 다음에 얘는 라이트. 얘는 라이트. 라이트. 그래서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 뭐다? 뭐라고요? 오케이, 얘가 뭐였다고요? 하이. 그럼 얘가 내는 소리는? 아이겠죠. 오케이. Figh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Turn. Turn. 맞나요? 오케이. 어떻게 쓰죠? T-U-R-N. 오케이. Turn은 뭐 turn 한번 사용하면 간단한 표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It's my turn. It's my turn.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나의 차례. 내 차례야. 내 차례. 이 뜻이죠. 내 차례다. It's my turn. It's my turn. 그 다음에 오케이. 읽어볼까요? The earth turns around. Around the sun. The earth turns around the sun. The earth. 오케이, 기현이만 Earth turns around the Earth turns around the sun. 오케이, 제우. Around the sun.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구는 누가 다 The earth turns. 우리말로 누가 다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돈다. Where? 태양 주변에서. 그러니까 지구는 돕니다. 회전합니다. The earth turns. 태양 주변에서 Around the sun. Around the sun. 얘는 이제 뭐로 바뀔까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The moon turns around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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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연이만? The moon turns around the earth. The earth. Earth 할 때 어 소리 모음이니까 더 F로 아니고 DF로 하듯이 The Earth입니다. 오케이, 재우. 읽으라고요? The moon turns around the earth. 그니까 무슨 뜻일까요? 그 달은 돈다. 지구 주변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때 turn은 It's my turn 할 때 turn은 차례고요. 여기에 turn은
돌다 회전하다는 뜻이고요. 또 이렇게도 쓰입니다. 오케이, 요즘 날씨가 이렇죠? 오케이, 읽어볼까요? It turns hot. 오케이, 요즘 날씨가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은? 점점 더워진다. 점점 더워진다. It turns hot. 오케이. Hot 무슨 시예요? 뜨거운. 뜨거운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그래서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나의 차례. It's my turn. 지구는 아, 달이 회전합니다. The moon turns. 점점 더워집니다. It turns hot. 또는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다. 이외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Turn on the light. 무슨 뜻일까요? 오른쪽이면 뭐 있는데? 왼쪽이야? 왼쪽이면 라이트 빛이잖아. 그 위에 빛이 된다? Turn on, 켜다 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불 켜주세요. Turn on the light. Turn on the light. 불 켜주세요. Turn on the light. 불 꺼주세요. Turn off the light. Turn off the light. Turn off the light. 켜다. On. Turn on. 켜다, turn on, 끄다, turn off. 이렇게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turn. 오케이. 그다음 지현이 차례죠. become. 맞아요. 네. 한번 써볼까요? become. 오케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얘는 이렇게도 쓰이고요. 요즘 날씨가 이렇죠? 그렇죠? 읽어볼까요? It becomes hot. 무슨 뜻일까요? 날씨를 얘기할 때 it은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i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1번, 그것. 2번, 날씨 같은 거 얘기할 때 아무 뜻 없음.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It becomes hot. 오케이, 방금 전에 it becomes hot 하고 똑같은 뜻의 표현을 만나봤죠? it becomes hot 해도 되고 it turns hot 해도 되고 전부 다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I will become a teacher. 오케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되다 라는 뜻의 become 만나봤고요. become.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차례지? 제우 차례인가? river. 써볼까요? I-V-E-R.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셀 수 있나요? 오케이. 강 하나, 강 둘, 뭐 4대강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4대강이 뭐죠? 4개의 큰 강을 얘기하죠. 셀 수? 당연히 셀 수 있겠죠. 됐습니까? River. 오케이. 참고로 이런 단어도 있긴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River. 이거는 우리 신체의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간이에요. 간. 간이 뭔지 알죠? 그렇죠? 간. liver. 강. river. r 하고 얘는 l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보고 river라고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river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단어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Riverside. Riverside. 무슨 뜻일까? 강변이란 뜻이겠죠. 강변. 강가. 됐습니까? 강변. River.
Riverside. Riverside. 그러면 뭐 이런 단어도 있겠네요. 읽어볼까요? Hillside. Hillside. 이런 단어도 있을 거고. 또 뭐 이런 단어도 있겠죠? 뭐라고요? Seaside. Seaside. Okay. Hillside가 뭘까요? 언덕 옆이란 말이겠죠. 언덕 옆. Hillside. Hillside. 강가. Riverside. Okay. 계속해서 no more 맞나요? 네. Okay. 어떻게 쓰죠? N-O-M-O-R-E. 읽어볼까요? I am no more angry. I am no more angry. I am no more angry. Okay. I am no more angry. 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오케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다. 그렇죠, 난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I am no more angry. 오케이, 얘는 뭐랑 비슷한 뜻이냐? 이거랑 비슷한 뜻이겠죠. 저는 화 안 났어요. I am not angry. I am not angry.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I am no more angry. Hey, no more의 뜻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이고 no more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 누구랑 같은 자리에 집어넣으면 된다? 비동사는 같은 자리에? 그렇죠. not과 똑같은 위치에 사용한다고요. 그렇습니까? 하는 일이 not하고 일이 똑같기 때문에 no more를 집어넣는 위치도 not이 들어갈 위치에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No more. No more. 오케이. 다음 친구? Throw. Throw. 맞나요? 써볼까요? T-H-R-O-W. 오케이. Throw.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Don't throw. Don't throw stones here. Don't throw stones here. Don't를 선생님 좀 잘못 썼네요. 어퍼스트로피 위치가 안 됐네. Don't throw stones here. Don't throw stones here. 오케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Don't throw stones here. 지현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틀리더라. 맞든 틀리든. 뭐라고요? 좀 더 크게 얘기해. 좀 들리게. 막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재우 생각. 여기에 돌들을 던지지 말라. 여기 돌 던지지 말란 얘기겠죠. Here가 여기에 그 stones가 돌이니까. 던지지 마세요. Don't throw. Don't throw. 무엇을? Stones. 어디에? Here. 여기 돌 던지지 마세요. Don't throw stones here. 됐습니까? 네. Throw. 자, 계속해서 지현이 차례 아니야? 맞아요? 못 들었어? 지현이 뭐라고 크게 네가 크게 안 하니까 얘가 못 듣잖아. 뭐라고? 뭐라 그랬는데? 헤이, 맞아요? 네. 어떻게 쓰는데? U-N-T-I-L. 헤이,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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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Wait here until I come. Wait here. Wait here. Until I come. Like wait here. Wait here. Until I come. Until I come. 뭔 소리일까요? 배우. 여기에 서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배우 생각은? 아 참. 지현이 생각은?
지금의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뜻일 것 같냐고요? 무슨 뜻이냐고 안 물어봤고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Wait here until I come. 오케이. Wait의 뜻이 뭐예요? 기다리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할 때 쓴다고요? 명령을. 그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죠. Where? 어디에서? Here. Here. 여기에서 기다리래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Wait here. Okay. 그래서 I come의 뜻은 내가 온다죠. 내가 온다. I come. 그럼 until I come의 뜻은 뭐야?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I wait here until I come. 그래서 until이 뭐다? 접속사죠. 네? 접속사 아니에요?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린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전치사로 사용되는 거 볼까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I didn't sleep. I didn't sleep. Until midnight. I didn't sleep. Until midnight. Hey, 지연이 무슨 뜻일 것 같아?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 줘.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자기 전까지 자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나요? 아니요. 오케이.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제우 생각은? 선생님, 민나이터 이거 뜻이에요? 뭘 것 같아? 미드 하면 중간이고 나이트 하면 밤이니까 민나이트의 뜻이 뭘 것 같아? 밤의 한 중간이래. Midnight. 밤 12시 자정.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고 안 물었고 무슨 뜻일 것 같냐고요. 끝낼 거예요 오늘? 아니. I didn't sleep. 뭐예요? 누가 다네? 누가 다? 나는 자지 않았다. 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네. 과거의 얘기. 나 안 잤다. I didn't sleep.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어 이거? 언제겠지. 언제까지겠네. 언제까지 잠 안 잤대요? 밤 12시까지 자정까지. 이때 until은 여기에 until 둘 다 똑같이 생겼지만 A until은 뭐다? 뭐라고요? 접속사죠. 왜 접속사예요? 여기 누가 다 보이죠? 여기에 until은 뭐예요? 전치사 앞제비시죠. 여기 뭐 보여요? 이름씨 보이죠. 밤 12시. 여기서 기다리세요. Wait here. 제가 올 때까지. Until I come. Okay, 나는 잠을 안 잤습니다. I didn't sleep. 밤 12시까지. Until midnight. Until 이렇게 쓰고요. Until.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제우 차례인가? Scream. 맞나요? 어떻게 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건 뭐예요? 그러면 스크림. 여기서 EA가 주의하면 되겠죠. EA가 내는 소리 몇 개? 두 개. 뭐하고 뭐? 여기서는 E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크림. 스크림. 스크림. 그래서 메이. 자, 그래서 메이는 무슨 시예요? 아, 양념시. 양념시죠. 이거 볼까요? It is raining.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중이다. 비가 오는 중이다. 근데 얘를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현재 비 동사인데 양념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읽어볼까요? It may be raining. It may be raining. It may be raining. 이거 무슨 뜻일까? 비가 올 수도 있다. 비가 오는 중일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이때의 메이를 보고는 추측이라 합니다. 추측. 추측의 양념이고요. 메이는 추측의 양념도 되지만 다른 양념으로도 쓰이죠. 읽어볼까요? You may go home now. You may go home now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넌 지금 집에 가도 된다. 너 지금 집에 가도 돼. You may go home now. You may go home now. You may go home now. 네, 이때 메일을 보고는 추측은 아니고 무슨 장면이죠 이건? 허락. 그렇죠, 허락이에요. 그래서 메일은 두 가지 맛이 납니다. 추측의 맛과 그다음에 뭐? 허락의 맛이 난다. 추측의 맛이 날 때 우리말 뜻은 뭐뭐일 수도 있겠다. 허락에 마실 때는 뭐뭐 해도 된다. 네. 그다음 제우 처리죠. Jump into. Jump into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요. 뭐 쓰는 거야 쉬우니까. 잠깐만. 이거 뜻. Don't jump into the river. Okay. Don't jump into the river. Don't jump into the river. 는 무슨 뜻이에요? 강 속으로 뛰지 마. 강 속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아이고 목이야. 읽어보세요. May I jump into the river?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강속으로 뛰어들어도 되나요? 허락받는 거죠 이거. 제가 강속에 뛰어들어도 될까요? May I jump into the river? May I jump into the river? May I jump into the river? 했더니 뭐라 그래요? Don't jump into the river. 해도 되고. 이래도 되겠네. 뭐라고요? You may not jump into the river. 오케이. 그냥 may만 사용하며 허락해 주는 건데요. may not 하니까 금지하는 말이죠. 됐습니까? 허락하지 않는 말인데요. Jump into. 여기 지연? Festival. 맞나요? 네. 어떻게 쓰죠? F-E-S-T-I-V-A-L.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Festi. Festi. 오케이.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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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시요. 이름시죠. 어? 오케이.
Exciting. 한번 써볼까요? E-X-O-C-I-T-I-N-G 맞아? 네. 몇 가지 소리? E-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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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리? Psi. 그래서 X-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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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g. Okay, the festival was very exciting. Was very exciting. 예, 무슨 뜻일까, 재우? 그 축제는 매우 흥미롭다. 오케이,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거야? 미래? 미래 아,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과거. 뭘 보고 과거인 줄 알아? Was. 그러면 the festival was very exciting 무슨 뜻이겠어? 헤이, hey, 근데 exciting의 뜻이 흥미로워. 네? 그 축제는 엄청 신났어요. 그 축제 엄청 신났어. The festival was very exciting. 읽어볼까요? How was the festival? It was very exciting. It was very exciting. How was the festival? It was very exciting. It was very exciting. Hey, 그래서 그 축제 어쨌니? 어땠었니? How was the exciting? 네? 그 축제는 어땠었니? How was the festival? 했더니 대답이 The festival. Very exciting. 대화! 축제가 어땠었는지 묻고요. 신났다고 대답해 주세요. How was the festival? The festival was very exciting. Okay, how was the festival? It was very exciting. Okay. Festival. Hey, 계속해서. Then. Hey, 뭐라고요? Then. 맞아요? 네. 그래서 대대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 아, 저 고통이네. 뭐라고요? 아, 저 아 이제 진짜 다 알 것 같은데. 또. 그런 다음. 또. 예, 이 세 가지 뜻, 뭐 그렇다면이라고 해도 되고요. 라고 해도 되고요. 이 세 가지 뜻 구분해서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얘는 만약 그렇다면. 자, 그러면 then의 뜻, then이 들어있는 세 문장. 이때 이 문장 속에 되니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는지 Hey, 읽어볼까요? Do you like chocolate? Then you should go to the chocolate festival in Italy. Hey, 이때 된의 뜻은 지연 뭘 것 같아? 그러면이죠. 됐습니까? 너 초콜릿 좋아하니? 그러면 이란 말은 만약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면 you should go. 너는 가야만 돼. 이탈리아에 있는 초콜릿 페스티벌에. Hey,
Hey, let's ride a bike, then take a shower. 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런 다음. 그렇죠, 그런 다음이죠. Let's ride a bike. 뜻은? 자전거 타러 가자. 자전거 타러 가자. 그런 다음. 물 것 같아. 참지? Take a shower. 샤워해라. 오케이, 자전거 타러 가자. Let's ride a bike. 그런 다음 샤워해라. Take a shower. Then take a shower. I was very angry then. 은 그럼 무슨 뜻이겠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어? 뭐라고요? I was인데요. I was very angry then.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매우 화가 났었어 그때. 난 그때 엄청 화났어. 나 그때 엄청 화났다. I was very angry. I was very angry then. 됐습니까? 계속했어. 다음으로서 뭐죠? When이죠. 네, 일부러 문장 부호를 끝에 안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재우 읽고 뜻. 왜 널리 하고 왜? 이건 무슨 뜻이야? 너는 언제 배고프니? 오케이, 그럼 이건 문장 부호 뭐? 물음표.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읽고 뜻. 저요? When you are hungry. 무슨 뜻이고? 지연이, when you are hungry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금 배고프다? 아니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재수업 시간에 맞든 틀리든 추측해서 무슨 소리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니 when you are hungry의 뜻은 뭐? When you are hungry, 뭐? 알았어, 오늘은 가르쳐줄게. 너는 근데 재호 너는 이 설명을 도대체 몇 번 들었는데 아직도 모르나? 어? When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뭐? 언제, 그때. 언제랑 그때라고? 아, 어? 너한테 이 설명을 내가 13번째 한다. 어? 유아 헝그리는 무슨 뜻이야? 너는 배가 고프다. 그러면 when you are hungry는 뭐겠어? 네가 배고플 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 아 이거 뭐야? You are hungry. 네가 배고프다. When you are hungry. 네가 배고플 때.
그래서 이 when을 보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뭐라고 그런다? When are you hungry 할 때 when은 의문사라고 하고요. 얘는 접속사라고요. 너는 배고프다.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 뭐? 떼. 네가 배고플 때. 어? 이 설명 몇 번 들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문제의 그 단어죠. 뭐예요 얘? Exciting. 오케이. 그 다음에 재고 차례인가? 뭐예요? 뭡니까 이 친구는? 뭐라고요? 맞아요? 응? 맞습니까? 둘 다 단어 새로 해야 되는 거야? 어? 아, 이분들 알았어. 숙제를 내야 되겠다. 숙제를 내야지. 일단 좀 써놓자. 뭐예요 지현 이건? laugh.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10번 쓰고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10번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스피킹을 안 해갖고 제출했는 모양인데요. 스피킹 했어요? 네. 근데 래프가 잘 안 들렸어요. 뭐해요 라고요 래프는? 10번 쓰고 10번 소리내 읽고 제출해주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